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그 소중한 시간에 박열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파이더맨도 있는데. 스파이더맨 먼저 보시고 이거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 이준익이고요. 좀 있으면 영화 속에서 만날 배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박구용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박열에서 박열 역할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일요일 주말에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박열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감독님, 우리 배우들, 스태프분들이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영화인데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열의 동지이자 연인 다네코 후미코를 맡은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른 시간부터 저희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극장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사실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청춘에 관한 영화, 그리고 더위를 물리칠 만큼 유쾌하고 통쾌한 영화입니다.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요. 재밌으셨다면 그리고 또 뜻깊게 감동 받으셨다면 주변에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일동포 3세 국조명 한국인 김인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박열에서 유일하게 악역이 한 명 있는데 저 그 역할을 악역 배우는 아니에요. 악역 전문은 아니고 요즘에 악역이 많아요. 그런 것뿐입니다. 아무튼 극장 찾아주시고 감사하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량사에서 최규종 역할을 맡은 신인 배우 배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범인간의 상륙에도 불구하고 저희 박열이 17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입소문 내주시면 저희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추천해주시고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화 박열에서 가즈오 역을 맡은 제일 범퍼 상세 한건드라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극장 찾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마시대 콘니치와. 저는 일본인 하츠요 역할을 맡은 윤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하죠. 이런 찝찝한 기분을 저희 박열로 담백하고 깔끔하게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관람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열과 홍기코를 심은한 다테마스 역할의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마 처음 보는 배우들도 많으실 텐데 또 이준익 감독님이 저희 신인 배우들을 대거 기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은 몰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불량사 막내 정태성 역할을 맡은 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 추운 겨울날 추위와 맞서가면서 정말 열심히 채웠습니다. 예, 영화 보시고 나가시면서 저희 영화 SNS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지인분들한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시간에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다가 부채에 저희 친필 사인을 담았습니다. 사인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희 그러면 인사하고 인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인사!